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경기를 파악할 때 사용하는 개별 지표입니다. GD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2010년 기사인데요. S&P에서 우리나라 이제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요, 6%로 보고 있다는 이제 기사입니다. 근데 이 경제 성장률 6%, 물론 이제 높을수록 좋은데, 이 경제 성장률 자체를 GDP 증가율로 계산한다는 거죠. 전년 대비 GDP가 6% 성장할 걸로 이렇게 이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GDP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내용은요, GDP 이제 정의를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GDP 이제 구성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사하는 바,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 이제 GDP 크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 GDP를요, 그 사이트를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DP 정의를 보겠습니다. 이제 GDP는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미국에서는 그 GDP를 만들면서 20세기 최고 발명품의 하나다, 이제 이런 식으로도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는 국내 총생산이고요. 영어로는 이제 저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GDP 정의를 보시면, GDP는 이제 지역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서 국내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대한민국 안에서 생산된 이제 산출량을 다 더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기간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산출하거나 또는 그걸 누적해서 연도별로 이렇게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기간별로 누적치죠. 분기별, 연도별. 그리고 이제 새롭게 생산된 가치, 부가가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의 시장 가치를 이제 합계하는 거다. 이 기준이 조금 이제 생소하시니까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한 지역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새롭게 생산한 이제 물건이나 재화나 어떤 이제 서비스의 시장 가치, 그중에서도 부가가치를 합산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우리가 이제 그 옆집 이렇게 도우미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과거에는 이제 파출부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도우미라고 그러는데요. 가사 도우미. 가사 도우미. 그 생산 활동은 GDP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 가치가 이제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사 도우미들의 이제 활동을 갖다가 전부 다 GDP 합산하면 기존보다 이제 상당히 올라갈 텐데, 그건 이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런 이제 네 가지 원칙으로 이제 산출하는데요. 간단한 예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자동차하고 도우미 딱두 가지 생산품이 나왔다고 볼게요. 자동차 10대를 생산했고요. 대당 가격이 이제 2천만 원이고요. 도우미 20마리를 생산했는데 마리당 10만 원이다. 그러면 올해 우리나라 GDP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면 간단합니다. 그 자동차 대당 2천만 원에다가 이제 수량을 곱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도우미 20마리에다가 역시 가격을 곱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합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올해 산출량, 국내 총생산, GDP의 크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런 건 이제 그 통계청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계산해서. GDP는 한 나라의 이제 경제 규모, 그것도 파악할 수 있고, 또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도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우수한 개별 경제 지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제 GDP 자체는 사후적으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한국은행에서 추계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분기별 연도별로 추계하니까, 예를 들어서 2009년도 GDP를 확인하려면 2010년이 돼야 되는 거고, 2010년치는 2011년.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늦게 발표되죠. 그래서 그걸 좀 쪼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규모가 이제 좋아지고 있는지 볼 때, 그걸 쪼개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GDP 구성 요인, 이제 요게 중요합니다. 지출 측면에서 GDP는 이 다섯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간 소비 부분하고요. 개인들의 이제 소비, 기업이 하는 투자,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지출, 정부 살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수출은 더하고 수입은 빼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합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틀에서 보시면. 그래서 이건 좀 알아두세요. 민간 소비, 기업 투자, 그다음 정부 지출, 수출은 이제 거기까지는 합산하고 수입은 이제 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섯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는데, 자, 요 자료를 좀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구성 팩터 중에서 어떤 게 이제 비중이 큰지를, 미국하고 일본, 이제 대한민국을 비교했는데요. 미국을 잠깐 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민간 소비 부분이 이제 70%가 이제 넘는 국가죠. 상대적으로 이제 수출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게 뭘 시사하냐면, 그러니까 미국은 예, 내수만 탄탄하면 경제가 끄떡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수출 그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지만 그래도 예,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예, 내수만 살아나면 예, 경제가 그래도 굴러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 지표 이런 데 민감하게 반응하죠. 예, 고용이 늘어야 실업자가 줄어야 예, 소비가 살아나니까. 예. 반면에 이제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보겠습니다. 역시 우리나라도 가장 이제 소비 비중이 큽니다. 53% 정도 되는데 전체 중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선진국이 되면요, 이 소비 비중이 가장 크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0%가 좀 넘는데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좀 다르죠. 예.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까? 한 45% 정도 돼요. 수입이 43% 정도 되고, 물론 두 개를 합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 되는데, 어찌됐든 대한민국은 소비 비중만큼이나 수출 비중이 크다는 거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예, 이제 땅덩어리가 작고요. 또 인구도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적으니까, 이제 수출을 많이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요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대한민국의 GDP 구성 비중을 보시면, 예, 민간 소비가 한 53% 정도 차지합니다. 예, 절반 이상 되죠. 그리고 이제 기업 투자가 한 29% 되고요. 정부 지출이 제일 비중이 작습니다. 예, 15%가 좀 안 되죠. 예, 수출 비중이 45%. 예, 수입 비중이 43%. 그러면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만 2% 정도 되는 거죠. 자, 어찌됐든, 예, 대한민국은 민간 소비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수출 비중, 그 다음에 기업 투자 비중, 마지막으로 정부 지출. 예, 이렇게 된다는 거죠, 비중이. 자, 요 얘기는 뭐냐면요. 민간 소비는, 예, 이제 가계, 수입이나 이제 자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고요. 기업이 투자 의사 결정할 때는 시장 금리가 가장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고, 예, 정부 지출은 크게 이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으로 이루어지고요. 수출이라는 건 아시는 바와 같이 해외에 이루어지니까 이제 해외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또 환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예, 이번 시간에는 예, 이제 큰 틀에서 보고요. 예, 이제 다음 강좌부터 그럼 이제 소비, 예, 투자 이런 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표를 확인하는 방법을 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이제 비중은 조금 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소비 비중이 제일 크다는 거죠. 자, 시사점입니다. 예, 아까 보신 것처럼 GDP 구성 비중 중에서 소비가 이제 가장 비중이 크죠. 어찌됐든 53% 정도 되니까. 그래서 소비가 살아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죠. 그럼 이제 정부에서 경기를 부양할 때는 소비부터 부양하는 게 이제 제일 좋다. 비중이 크니까. 그게 안 되면 수출 드라이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기업 투자를 독려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 정부가 이제 나서는, 그래서 이제 지출을 하는, 예, 그런 순이 바람직하다라는 얘기고요. 어찌됐든, 예,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해외 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예, 해외 경기가 안 좋으면, 예, 수출에 타격을 입으니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경기 변동성도 이제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외풍에 시달리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주식시장도요. 우리 주식시장이 이제 주식을 갖다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죠. 흔히 가치주다, 성장주.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예, 시가총액이 성장주 비중이 이제 큽니다. 그러니까 수출과 관련된 이제 주식들이 성장주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이제 성장주 비중이 예, 이제 내수 관련주, 뭐 신세계나 뭐 농심 이와 같은 내수 관련주보다 이제 비중도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정부 지출 비중보다 기업 투자 비중이 이제 크다 그랬죠. 자, 그러면 예, 이제 그 GDP를 구성하는 예, 요인에 대해서 비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 지금 예, GDP는 어느 정도 될까요? 그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 이제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애널들이 또는 이제 그 전문가가 만든 자료, 그 자료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예, 내 스스로 어떤 자료를 만들 수 없냐. 자료를 만들려면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 우리나라 GDP는요, 한국은행이 이제 추계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예, 경제통계 시스템이라고 예, 사이트가 있습니다. ecos.bok.or.kr. 예.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100대 통계 지표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그걸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요 사이트입니다. 예, 요 사이트가 죄송합니다. 예. 여기 이제 한국은행이 제공하는 이제 경제 통계 시스템 사이트인데요. ecos.bok.or.kr. 그래서 이제 요게 메인 화면이고요. 여기 보시면 예, 100대 통계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실제 100가지의 이제 아름다운 여기 통계치가 뜨는데요. 예. 요거 이제 스스로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이 중에 이 상단에 보면 이게 그룹들로 나눠져 있는데 요 보이시나요? 요 GDP 명목 데이터, 명목 GDP 예, 수치가 있습니다. 요걸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예, 왼편에 데이터들이 나오고요. 예, 오른편에 그걸 이제 보기 쉽게 이렇게 그래프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게 분기별로 발표됐죠. 예, 연도가 지나면 이제 1년 누계치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것들은 이제 분기별로 좀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는데요. 지금 이제 2010년도라고 이렇게 가정하시고요. 그러면 2009년도 예, GDP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네 개를 합산해 보시면 이제 1000조가 좀 넘습니다. 1000조가 좀 넘습니다. 예. 여기 이제 우리 돈으로 발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 2009년도 예, GDP는 명목 GDP가 아, 1000조가 넘는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걸 보기 쉽게 이렇게 이제 막대 그래프 그린 건 뭐냐면요. 예, 전기 대비 GDP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막대 그래프가 위에 있으면 예, 전기 대비 늘었다는 거죠. 여기 전기 대비라고 돼 있으니까 늘었다는 걸 의미한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해 보시고, 예, 그 다음에 예, 1사분기, 2사분기 이렇게 2010년도 전체는 안 나왔지만, 예,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이렇게 알 수 있죠. 예, 예, 직접, 예,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예, 말씀을 드렸고요.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건 참고로, 이제 국가별 GDP, 이제 경제 규모죠? 한 나라의 경제 규모, 예, 그 이제 데이터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GDP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나라는 이제 미국입니다. 예, 미국. 예, 대한민국은 지금 한 15위 정도 하고요. 일본이 2위고, 이건 이제 2009년 기준인데요. 예, 중국이 3위인데, 2010년도 되면 아마 중국이 이제 2위로, 일본을 이제 추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제 데이터가 나와보면. 이제 추월한다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미국하고 이제 대한민국은 15배 이상 경제 규모가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예, 요런 데이터들도 이제 예, 신문이나 뉴스에 이렇게 나와요. 참고로 좀 보시고요. 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예, GDP. 예, 정의를 말씀드렸고요. 한 나라 경제 수준 파악할 때 예, 이거만큼 예, 우수한 개별 지표는 없다는 거죠. 이걸 많이 보고. 자, GDP 구성, 이제 항목입니다. GDP는 지출 측면에서 민간 소비, 기업 투자, 정부 지출, 그 다음에 수출. 요건 더하고 수입은 뺀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모습은 비중이 큰 것부터 증가하는 게 이제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소비 비중이 크니까 소비부터 살아나는 게 예, 가장 바람직하다. 예, 그리고 실제 예, 대한민국 GDP를 확인하는 사이트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이다. 내 스스로 들어가서 실제로 예,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예, 이번 시간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예, 다음 시간부터 해서 예,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요 이제 소비가 살아나는 모습, 투자가 살아나는 모습, 그런 것도 이제 지표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예,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